매듭은 다 되셨나요? 이제 이거 나중에 이거 시험지 줄 테니까 그거 갖고 가서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범장 및 해장,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범장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제 설명 좀 하고, 저 현장에 가서 범장하는 거, 세팅하는 거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범장 기준은 레이저 지금 현재 저기 세팅되어 있는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요즘 여기 그 최근 생산되는 재질이 뭐 수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유럽이나 이런 쪽 하면 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찍어낸 재활용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요. 딩기우트를. 근데 저 배는 지금 FRP, 그러니까 유리섬유로 만든 재질인데, 유리섬유는 재활용이 안 돼. 저기 이제 산업 폐기물이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걸 지금 많이 안 만들고 다 이제 강화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걸로 지금 다 찍어내요. 우리나라는 아직 뭐 접에 만드는 데도 없지만 그 정도 아직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만들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레이저 같은 부분은 밑에 헐은 FRP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마스트가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고 이게 두 개를 조립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마스트 결합해서 이게 얇은 게 상단이고 이게 두꺼운 게 하단에서 상단 하단을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일을 이제 포켓식으로 된 세일을 갖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트 결합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배튼, 세일 배튼의 제일 상단에, 우리 그 명칭 설명하면서 배튼 보셨죠?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건데, 요게 상단, 하단, 뭐 이런 식으로 배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건 마스트 결합하는 거고, 요거 이제 마스트 결합해서 세일을 이제 포켓에 이렇게 마스트를 꽂아요. 근데 지금 요 상단 하단 요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이게 그 일반 알루미늄이 아니라 이 해상, 그러니까 짠물에 부식이 좀 덜 되는 이게 뭐 재질 이름은 모르겠는데 육자 계열이에요. 하여튼 601인가 뭐 60인가 이런 식으로 된 재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하단 커닝햄이 아니라 이제 커닝햄 요 고리 요거, 요거랑 요 구준액, 요걸 구준액이라고 하거든요. 붐 끼는 요거랑 일직선상에 놓고 이제 세일을 쭉 끼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트, 이제 아까 배튼 꽂고 마스트 결합해서 배튼 꽂고 세일 꽂고 나면 이제 마스트 레이저 그 하단에 보면 이렇게 구멍 홀을 뚫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마감 하스트, 여기에 이제 스텝 홀에 들어서 이렇게 꽂으면 딱 결합이 되고, 요 결합된 걸 가지고 이제 붐 마스트 1차 결합하고 그 다음에 붐을 요 구준액에다가 구멍에 껴서 아우터 고리는 바깥에다 놓고 요 구멍을 이제 꽂아서 결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우터를 설치하고, 왜냐면 붐을 먼저 꽂았기 때문에 아우터를 설치해 놔야지 붐이 이제 또 안 빠지거든요. 이제 붐 고정 겸 아우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붐뱅 설치하고, 요거는 보시면 다 알겠죠? 우리 명칭에서. 그 다음에 메인 시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킹 스텝에서 왜 풋벨트라고 우리 저 조교 시범보에다가 끊어진 그 벨트 그거 세팅, 원래는 요거는 다 개인 그 다리 사이즈에 따라서 그 조정을 해요.
그리고 대가보도 지지라인 설치. 요거는 그 대가 전복이 됐을 때 대가보도가 푹 빠져서 그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걸 결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러더와 틸러는 요거 이제 각 원래 블레이드 러더 블레이드 판하고 그다음에 틸러 꽂는 거 그다음에 익스텐션 꽂는 거 각각 띄워 가지고 다니는데 저희는 그냥 한번 탈 때 그냥 세팅 해 놓고선 타기 때문에 그냥 이따가 이제 시범 보일 때는 그것도 이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러더 꽂는 거에 이제 스토퍼하고 요건 이제 헐 그 공기구멍 물 빼는 거거든요. 이게 물봉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까지. 그러면 저 이동을 해서 해장하고 범장하는 거 한번 보시자고요. 현장으로 가시죠. 이 범장이라는 게 요트를 타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세팅하는 걸 범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해장은 다 타고 나서 범장했던 거를 다 다시 뜯어내는 걸 해장이라고 그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정리를 다 해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돈이 많이 뒤니까 최대한 조그맣게 해서 세일의 길이 내가 나 세일을 나눌 때 아우터를 나눌 때 그 감정까지만 딱 하는 건데 지금 요거는 그냥 시간상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매듭했던 거 고리 매듭 했죠? 고리매듭에서 내가 당길 수 있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리매듭 당길 수 있게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닝엠과 아웃월 자, 두 가지인데 이걸로 아니 그냥 아웃월과 커닝엠인데 이 위치는 제가 지금 바꿔놨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놔둬 저렇게 놔둬 내가 편한 데서 내가 풀릴 수 있게 빨리 그런 상태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매듭을 전부 다 해서 다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트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 전부 다 아웃홀, 커닝엠, 붐댕 로그까지 다 러더까지 전부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 제가 지금 해장을 했고 지금 범장이 돼 있는 상태고 해장을 할 때 아까 범장하실 때 여러분들이 못 봤으니까 제가 이건 오늘 수업이 다른 건장을 미리 범장을 해놨는데 해장을 할 때는 범장의 역순으로 해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하나하나 해장을 해볼게요. 해고서 범장까지 다시 처음부터.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 이 러더는 나갔을 때, 물에 나갔을 때는 뛰는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육상에서는 그냥 밑에만 이렇게 뼈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놔두고 나중에는 러더를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뽑는 거부터 할까요? 아니 그냥 놔둡니다. 메인시프트죠? 메인시프트 메인시프트 있으면 메인시프트를 저희가 매듭을 배웠죠. 팔자 매듭. 자, 메인시프트 끝에 팔자 매듭을 했네요. 팔자 매듭을 해서 풀러주면 여기서부터 이런 정리해서 놓고 여기까지 있죠. 됐으면 이제 또 세일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아우터를 이제 아우터를 풀어줘야 돼. 풀어주면은 아우터를 우리가 권장되어 있는 고리매듭을 풀고 작업을 당겨서 아우터 고리를 풀어서 보면 뒤에 보면 자 아웃홀 뒤에 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져 있죠. 자, 요걸 크루라 그래요. 크루라는 구멍 안에
고리가 되어 있어요. 자, 고리. 아웃홀 라인이에요. 시트. 그죠? 저희가 아웃홀을 당기면 세일이 당기고 오버하는 라인이에요. 자, 요 크루 안에 구멍을 고리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됐으면은 저희가 또 두 번째 뭐 했냐면 이 세일과 붐을 잡아주는 또 시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 시트, 요거 무슨 매듭을 했죠? 요게 무슨 매듭인가 보세요. 만매듭. 그렇죠. 만매듭이에요. 여기서는 붐과 세일을 잡아주는 붐 타이라 그래요. 붐 타이. 붐 타이. 붐 타이를 이렇게 두 번 감아서 만매듭을 해서 세일과 붐을 묶어주면 됩니다. 자, 요건 다 됐고, 세일을 놔주죠. 놔주면. 세일 러프 부분, 러프 부분을 주름을 타서 당기는 커닝엠을 줄을 뽑아주면 됩니다. 그죠? 뽑아서 그러면 또 아래 보면은 뱅이 있어요. 뱅. 뱅은 자 밑에 붐 아래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낮아 있거든요. 폼이 파져 있는데 붐뱅을 자 밑에 꽂게끔 돼 있어요. 꽂은 부분을 풀어주면 되죠. 그렇게 되죠. 돼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붐. 붐 아까 그 마스트에 붙어 있는 부분과 종이에 붙어 있는 부분의 구멍. 자, 요거 두 개를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구멍 바닥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 됐으면 저희가 바로 마스트를 해체를 하는 거예요. 해체. 해체는 자, 아래 위를 이게 지금 높은데 아래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게 좀 무거워요.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위에다 올려. 네, 전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났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그냥 내렸는데 마스터를 해체하기 전에 줄이 이렇게 좀 많이 처지잖아요, 그죠? 내리기 전에 줄을 이 커닝엠 줄 갖고 한번 이렇게 감아 주셔갖고 한번 묶어 주시면 줄이 철렁철렁 날리지 않게. 그죠? 그러면 다른 장비도 잊어버리지 않고.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 세일에 붙어있는 배튼. 배튼이 딱딱해서 세일을 뭐 움직이고 감고 할 때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안 가버립니다. 그러면 배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옆을 밀어주고 배튼을 빼, 그러니까 뽑아줘야 돼요. 밀면, 옆을 밀면은 배튼이 나와야 돼요. 자, 배튼을 빼서 배 안에다가 옆으로 밀면 돼요, 바로. 밀면 옆으로 나와요. 배트 포켓이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안쪽으로 밀어주면 배트니 다 빠졌죠.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완전 해체를 하게 되면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제 배를 계속 세일링 오늘 타시고 내일 타시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는 이제 내 배고 내 세일이면은 솔직히 다 뽑아요. 저희 다 뽑아서 세일은 세일대로 마르고 자 얘는 얘대로 마르고 왜냐면은 일단은 지속적으로 오래 타고 그 다음에 또 세일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속 타고 그러니까 세일 개는 것까지 오늘 빼? 빼? 빼는 것까지? 마스터 다 하단하는 거니까 저희가 타는 거는 자 요런 식으로 세일을 같이 물을 줄이서 2인치가 돼서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타서 세일 포개지 않게 그렇죠. 세일을 말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일이 이제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저희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해체를 하게 되면은 하다 보면. 아까 세일을 내리기 전에 얘를 풀어야 돼요. 세일을 내리기 전에 아까 제가
풀어야 돼요, 커닝엠. 커닝엠을 지금 풀고 세일을 해체하는 세일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세일을 완전 해체해. 얘는 밑에 마스트. 자, 이게 마스트. 상단과 하단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레이저는, 레이저 스탠더는 이렇게 상단과 하단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같이 결합을 해서 꼈다가 분리해서 이동할 때는 뺐다가 다시 두 개로. 보시면 되고, 또 이게 마스크가 지금 보다시피 알루미늄으로 제이색, 특수적으로 약간 좀 일반 알루미늄과 틀리게 특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갖고, 배를 타다 보면은 바람의 강도가 세고 막 이러면은 마스트가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어요. 꺼놨을 때 마스트가 이제 약간은 이제 뭐 매일 계속 아까 보면 화살표대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화살표대로 꼈을 때 이제 계속 이렇게 타니까 마스트가 약간씩 휘어져요. 그러면 서로 이제 또 반대로 돌려서 한 번씩 타고 이렇게 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요거까지 빼서 해놨으면 세 번째 세일. 자, 이렇게 지금 주름이 졌죠. 줄이 져서 솔직히 말해서 접어서 그러면 세일이 상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말아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잡고 여기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아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저렇게 말아서 끝까지 말아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세일을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자, 접어서 내보낼게요.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금자 종합도 접고, 자, 여기 또 금 있죠? 요 정도 금. 잡고서 살짝 빠져대고. 여기까지.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세일을 접어 놓으면은 세일에 주름이 져서 사용이 좀 그러니까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좀 오래 지속으로 타고 이렇게 되면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말아서 놓는가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놓고 내가 지속적으로 되게 많이 오면 아끼고, 그러니까 오래 쓰고 하려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세일을 펼쳐갖고 따로 세일을 세일끼리 말아서 놓고. 아, 근데 이제 귀찮아서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한 90% 이상 돼요. 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내가 시합을 나가는 선수 아닌 이상은 다 그냥 마스트에서 이제 중간 작업까지 하고 똘똘똘 말아서 넣고 타고 들어오고 이런 게 99% 다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내가 정말 엄청 아끼고 잘 한다 그러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빼갖고 전부 다. 자, 여기. 네? 이거는 바다에서 배 타고 들어오면은 항상 민물로 다 셀만 아니라 그냥 안전히 범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돗물을 싹 싸갖고 염분기를 다 닦아줘야죠. 민물도 마찬가지, 민물에서 탄다 그래서 안 닦아주면 그, 뭐랄까. 물때. 네, 물때가 좀 묻고 이러니까 항상 배 밑바닥부터 위까지 다 민물 그냥 세척으로 다 깨끗하게 닦아주면 좋죠. 자, 여기서 범장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이게 보관이나 감독님은 여기가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어떻게? 찢어지면 수리를 해야죠. 꼬매고 아니면 세일 테이프가 있어서 응급 처방도 하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한번 찢어져서 수리를 했죠. 지금 이런 게 수리를 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미싱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전문적인 이제 거기 갖다 주면은 미싱 거기에서 세일 수리가 바느질 하나하나 박히는 게 이 세일의 캠버, 그 다음에 이 바람 받고 세일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게 차이가 엄청
차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한번 찢어지고 이러면은 뭐 세일이 거의 좀 안 좋죠. 시합으로 타기 위해서는.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꼬매고 이래서 그냥 타는데 보통 보면은 이 여기에 칠 하나하나 박힌 거 이런 것들이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일에 리치, 뭐 러프 이런 캠버 부분 이런 바람 빠져나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차이가 아주 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구기고 마는 방법도 구김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다 하고선 처음부터 범장 다 하는 걸로. 아, 오늘은 이거 10원만 보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왜냐면 이거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다음 주에 이제 조별로 나눠가지고 세팅을 다 할 거예요. 두 대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서. 마스크가 딱 맞으면은 바로 세일해. 그러면 제일 마지막 마스크 한 장을 이게 얼마나 될 거야? 달러가 좀 만만해지는 거 같아. 아까 90만 원. 안전히 끝까지 들어갔으면은, 자, 여기서 그냥 무조건 마스터를 세우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구준해. 자, 구매 뛰는 구준해 갖고, 세일해. 끝부분. 자, 이 끝부분. 그 러프 부분을, 러프, 자, 러프라인, 마스터 러프라인 끝부분을 저기 상단 끝과 같이 맞춰서 일직선이 되면은 그대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일직선이 되면 됐죠? 저기하고 맞춰서 됐죠? 이렇게 되면은, 네.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배트를 하시면 돼요. 땅에 놓고 배트는 하나는 좁고 두 개는 가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배트는 있는데 배트는 말 그대로 딱딱한 재질 FRP로 되어 있어요. 탄력이 있어. 그래서 이 두 개의 배트는 아래쪽 두 개. 중심을 잡아야 돼요, 또. 중심을 잡는 이유는, 자, 여기 아래 위에 중심을 딱 잡으시고, 혼자서 올리시면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힘드실 거예요. 그럼 아니면, 딴 사람이 이제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반동. 하나, 둘, 셋.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줘서 힘들면, 발 바로 밑에 다리다 대고, 자, 발 대고 이렇게 치면 편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이고 힘이 좀 약간 안 되시는 여성분들은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올리시기가.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같이 단독을 해서 해놓고 안 되면 발 하나 대고서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돼요. 세워주시면 마스터를 혼자서 들기 힘들면 두 분이서 같이 드셔서 딱 잡으셔서 그대로 마스터 스텝 보면 앞부분에 구멍이 뚫려져 있죠? 마스터 스텝에 그대로 꽂으시면 돼요. 자, 꽂으실 때 여기서 퉁 해서 떨치면은 이 배 안에 이게 FRP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번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자꾸 퉁퉁 떨치면 안에 스텝이 깨져요. 깨지게 되면은 나중에 다쳤을 때 배 안에 에어탱크, 이 밑에가 보면 에어탱크예요. 이 에어탱크가 깨져버리면 여러분들이 다쳤을 때 배가 뒤집어지고 이러면은 물이 차요. 물이 차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는 건 우선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배를 타실 때 저는 항상 배를 타면은 이 배는 내 몸과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물건으로 그렇게 항상 안전,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타는 것도 있지만은 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다른 내 뒤에 있는 사람들 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사고 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세일까지 세웠죠. 마스터까지 세웠으면 이 세일이 또 형성이 돼야 되니까 붐, 자, 붐, 붐을 보면 붐 끝에 끝부분 앞 보면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구준에게다가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워졌죠. 그러면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바람 같은 게 우선 있는데 바람 불고 이러면 힘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 손으로 했을 때 두 손으로. 자, 항상 어깨에다 받치고. 이렇게. 저기 그 중에 분배교 분배 있죠? 분배 부분이 아래로 가게. 여기, 여기. 고리. 분배 부분이 아래로 가게. 그래서 어깨에 받치고, 세일을 잡고, 요거를 다루시면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혼자서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요. 항상 배를 보내고 할 때는 몸머리가 바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매를 딱 나고, 배를 보내고. 빼이고 패튼 빼 패튼 그 포켓 깨져갖고 찢었는데 저거 꼬매야 되겠다 저거 초 너무 같지? 그게, 응?
그래서 커닝엠은 꽂아주면 됩니다. 꽂아주고 그 다음에 아래 똑같은 방법으로 원블럭에 띄어서 다음 마지막에 클립트 블럭에 띄어주고 타이트하게만 빠지지만 않게.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배를 타고 나가셔갖고 조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트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내 손에 맞게 조절을 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은 이제 줄 방법 묶는 건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줄이 터미없이 길잖아요. 그죠? 길면은 이제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기니까 고리 매듭만 해도 솔직히 줄이 많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런 방법으로 줄을 좀 모양도 있고 아니면 필요없는 줄은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는 거 하고 자, 이런 모양도 있고 풀릴 수 있는 만큼 고리 매듭, 마지막에 고리 매듭을 해서 잡을 수 있게. 근데 저희 많은 배에 필요없는 많은 이런 줄들은 많이 사용을 안 해요. 보통 이 정도만 하고 고리 매듭으로만 할게요. 고리 매듭을 해서 여기도 풀어볼게요. 이 위치는 항상 요거하고 요거는 세팅이 항상 이 상태대로 있는 겁니까? 예, 처음 세팅 해놓고 예, 그건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메인 시트. 메인 시트는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가 아까 다 매듭 배웠던 거예요. 메인 시트 끝을 잡고 블록이 있어요. 블록을 보면 소리가 나요. 그죠? 이 소리가 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바람을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상대해서 내가 당길 때는 쉽게 당겨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 10명의 힘을 몰아서 온다 이러면 저는 혼자서 바람 10명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르래 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래가 자, 돌아가죠. 소리가 나는 건 내가 소리 나는 부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죠. 그럼 소리 나는 쪽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야지 얘가 반대 바람 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당기는 건 쉽게 가는 거예요. 한번 당겨보세요. 어, 힘껏 당겨보세요. 아주 힘껏. 두 손을 아주 힘껏. 저 어때? 됐어요. 자, 저는 그냥 살짝만 잡았는데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의 힘하고 제가 당기는 힘입니다. 이게. 자, 요런 차이죠. 요걸 맞춰갖고 소리 나는 쪽은 내가 당기는 거고 소리 안 나는 쪽은 바람이 가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끼시고 자, 위에 블록, 분블록. 붐에 달린 원블록. 분블록에 통과해서 다음. 이 줄이 그냥 바로 뒤에까지 가면 안 되고 뒤에까지 가게 되면 줄이 쳐져서 패킹 자이빙 할 때 내 목에 걸릴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시트를 대서 줄을 끼울 수 있는 고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서 마지막 뒤에 다시 언블록을 통과해서
배 허리에 붙어 있는 트래블럭, 트랙. 트랙을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트랙블럭이에요. 트랙블럭. 자, 이 트랙블럭을 밖에서 안으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위에 붐에 달리는 붐블렛 오리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까 팔자 매듭을 했죠. 팔자 매듭을 이거를 줄을 길게 하는 게 아니고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뒷부분을 자, 타이트하게. 팔자 매듭을 해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또 이쪽에 이제 또 우리 메인블록 따블따블 하는 메인블록 끝에도 무슨 매듭을 한다? 그렇죠. 여기서 팔자 매듭을 어떻게 하냐? 좀 약간 한 뼘 이상 남겨놓고 한 뼘 이상 남겨놓고 팔자 매듭을 이만큼을 남겨놓는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배 타실 때는 왜 이렇게 남겨놓냐면 나중에 막 바람 막 타고 가다 보면 줄이 이렇게 와서 끝까지 이렇게 다 줄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네, 그렇게 되죠. 여기서 딱 잡으려면 어, 이게 줄이 여기 끝에 이것처럼 해놓으면 못 잡아요, 그죠? 그럼 이만큼 줄이 남잖아요. 어, 여기 있네, 이거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풋벨트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러더. 러더는 이제 다시 나갔을 때, 자, 이 시트가 있어요, 시트. 트래블러 시트. 지금은 이렇게 많이 트래블러 시트가, 공간이 많이 이렇게 떠서 있잖아요, 그죠? 직접 배를 타고 이제 자, 러더를 끼우실 때, 뒤에 보면은, 꽂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핀틀. 자, 핀틀하고, 러더 핀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탁 꽂히게 되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여기 핀 잡아주는 지금 이렇게 안전핀이 있어요. 안전핀. 안전핀을 꽂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캡사이즈 뒤집어졌을 때 뽑힐 수가 있으니까 안전핀을 사용해서 뽑아주고 그 다음에 보면 자 트래블록이 너무 떴어요, 그죠? 나중에 다 끼고 나면 트래블록을 당기셔갖고 타이트 트래블록이 타이트해야 세일과 붐이 당기는 게 거리가 가까워지고 배가 더 바람을 맞춰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권장이 다 이루어져요. 나가면 대신 배가 보드는 맨 마지막에 나가셔서 끝입니다. 노트북 세장은 아까 제가 한 대로 하나씩 처음 줄 풀러서 빼고 하시면 됩니다. 권장할 때요? 네. 이 작업이 위에서? 아니, 아니. 땅에서. 땅에서 하고 나중에 그렇죠. 뭐든지 땅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장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배를 세워놓고 범장을 하면 안 돼요. 회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바람이, 그러니까 요트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 그걸 제일 먼저 파악하고 뱃머리를 바람 불어오는 데다 정확하게 맞춰놓고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뱃머리가 바람 불어오는 뭐 45도, 50도, 60도, 70도 이렇게 막 역바람을 받고 세일을 올렸다 내렸다 하려면 여러분들이 바람 센 날은 범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배가 뒤집어지거나 막 어려운 험난에 이제 겪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정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뭘 만지고 할 때는 뱃머리는 바람 부르는 데다 놔두면 얘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여기서만. 여기서 바람이 아주 세도 여기서만 팔락팔락팔락팔락팔락 여기서 있고 라인들이 이렇게 왜 확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바람을 그 센 바람이라도 그러니까 잘 바람에 대해서 알고 바람에 대해서 활용을 잘하면 바람은 아주 어린 애들 다르듯이 쉽게 다를 수가 있어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쉽게 막 배 타고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봄장을 하다가요, 회장을 하든 바람 중간에 바뀌면 방향을 다시 튼 다음에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바람이 되는 건 쉽게 엄청 많이 바뀌곤 않잖아요, 그죠? 한 10도, 20도, 조금 이렇게 바뀌지. 바람이 세게 불다가 갑자기 막 360도 확 한 바퀴, 아니, 한 50도에서 80도 막 이렇게 돌고 그런 건 없어요. 돌풍이요? 태풍. 태풍. 그런 날은 막 가끔 텐트를 치면
어떻게 막그 아, 예. 큰일 나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보셨으니까 요거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거 동영상 다시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다음 주에는 이거 각자 직접 실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배 두 대로 지금 인원수 반반 나눠서 조교 한 명씩 붙어가지고 하면서 다 이거 전부 다 숙지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요거 지금 맛보기를 보시고 이따 한번 더 맛보기를 한번 더 보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해장할 때 마스트 해체 안 하고 그냥 세일을 말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다음 타기 편하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크루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일을 다 내리고 원래는 다 해장해서 말아가지고 보관하고 그렇게 타야지 돼요. 안 그러면 이 세일이 햇볕에 노출되고 그러면 다 삭 부식이 되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가거든요. 세일은 다 적고 마스터는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예. 예. 이거는 이제 분리형이니까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고 세일 그 크루저 같은 경우는 고정형으로 이제 박아놓는 거죠. 그 큰 거를 내렸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세일이 요거 한 장이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가요. 세일이.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보통 세일 시합 나갈 때 새 걸로 갖고 나가고 항상 새 걸로. 그래야 이제 바람도 잘 받고 잘 흘려 보내고 이런 거 가지고 가면 말 그대로 스피드가 안 나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선수들은 그 바람의 스피드를 보트 스피드가 이거에 따라 좌우가 되거든요. 하고 요 밑에 헐하고 그러니까 헐도 그냥 대회 나가기 전에 그냥 왁싱 해갖고 쫙 깎아놓고 마찰력 없이 그냥 다 달리게끔. 지금 이제 그 범장 해장 간단하게 이제 보셨잖아요. 요번은 그 범장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하시고 또 조교가 한번 시범을 다시 한번 보일 거예요. 그거 한번 보이고 나서 다시 와서 그 매듭 시험 있으니까 매듭 시험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마스트 상단 하단 연결하는 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순서 하단 마스트 하단 요거 상단에서 연결해서 조립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켓 세일 포켓에 마스트를 끼워 넣고 이 구준액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그 커닝햄 고리 그거랑 맞춰가지고 일직선상으로 쭉 맞춰서 잘 꽂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지금 배튼 꽂는 게 빠졌는데 요거 세일 꽂고 나서 바로 배튼 세 개 있는 거 밑에 하단, 중단, 상단 해갖고 세 개 꽂으시면 되고 그리고 마스트를 헐 마스트 스텝에다가 그 요 하단 스텝 구멍에다가 잘 꽂으시면 살살 이제 이것도 너무 확 꽂으면 밑에 그 하단 스텝이 깨지니까 살살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붐을 이제 구준액에다가 구멍에 맞춰서 잘 꽂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요 아우톨 설치하셔서 아우톨 꽂고 그 다음에 하단 클루 밑에 클루랑 붐하고 연결되는 클루 타일을 붐 타일을 묶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붐뱅 설치하셔서 이제 고리에서 다 블록으로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스텝은 빼고요. 요거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메인 시트 범장하고 그 다음에 러더와 틸러 조립해서 꽂고 이제 대충 기억
지금 안 되시죠? 첫 번째, 마스트 상단 하단 꽂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일 포켓에 마스트를 꽂고, 세 번째, 배튼 꽂고, 그 다음에 마스트 세우고, 붐뱅 꽂고, 아니, 붐 꽂고, 아우톨 꽂고, 붐뱅 설치하고, 예, 커닝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러더 꽂고, 자, 이제 요게 순서고, 한 번 더, 우리 조교 시범 한 번 더 보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 그래서 세팅하는 거 보고, 범장 요걸로 끝내고, 다음 주에는 범장 한 시간 다시 한번 세팅하는 거 하고, 그다음부터는 조별로 두 대니까 나눠서 세팅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교 시범 한번 보고, 여기 40분에 이 자리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시죠. 지금 이제 바로 첫 번째 단계 세팅하는 거, 아까 이제 처음 마스트 하단하고 상단하고 이제 처음 연결하는 거, 지금 한번 보세요. 예, 저 상단 하단 연결이 됐으면, 이제 세일 포켓에, 근데 이 마스 이제 요 하단 포켓 집어넣을 때 구준액하고 여기 커닝햄 고리하고 요 이 끝에 상단 부위하고 이렇게 딱 일직선이 되게끔 맞춰서 이렇게 꽂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바람 받을 때 보면 이 세일이 막 상단은 펴 있는데 여기는 하단은 꼬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일직선으로 잘 정렬되게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놓고, 세 번째는 이제 세일 배튼. 배튼 하단, 중단, 상단에서 세 개를 꽂아줍니다. 이제 배튼 포켓에 다 배튼을 꽂고 나서 마스트를 세워서, 그 다음에 헐 요 마스트 하단 스텝이 있어요. 요 동그란 스텝 구멍에 마스트를 살짝 살살 내려놓고, 예, 요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구준액이 헐 중앙으로 온 상태에서 이제 이 헐이 바람 불어오는 방향으로 항상 이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오는 방향에 이 뱃머리가 와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붐 고리에 구준액 연결시켜서, 예, 다섯 번째 아우톨을 세일 크루 저 밑에 이제 고리에 연결을 먼저 합니다. 이제 클루의 고리에 연결되고 나면 이제 붐 타이라 해서 세일하고 붐하고 묶어주는, 아우터를 이제 연결하고, 세일하고 붐하고 연결해주는 이제 붐 타이를 묶어주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커닝햄 연결을 해줍니다.
커닝햄 블록에다 이제 꽂아서 마무리는 이제 고리 매듭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메인 시트 분백 연결하고 분백 연결하고 메인 시트 연결하고 메인 시트에 이제 메인 블록 연결할 때 이 블록이 따르락따르락 소리 나는 쪽이 이 본인이 당기는 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 따르락따르락 하는 쪽 반대편 쪽으로 시트를 꽂고 요거는 마지막 팔자 매듭으로 그리고 러더 안전핀. 이 대가보드는 해상에서 고리를 연결해서 이제 따로 빠지지 않게끔 고정만 시켜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나가서 이제 꽂는 거고 여기까지만 해서 진행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범장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다 이해가 한번 이제 대충 순서는 기억이 나시겠죠? 1번부터 해서 6번, 7번까지 요 큰 틀만 정리하시면 범장 하실 때 그 순서대로, 그 다음에 해장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해장은 역순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시트 뺐고 아우터 분뱅, 커닝햄.
다음에 마스트 뽑고 요거 범장 해장하는 것도 조별로 아까 4명씩 해서 그렇게 순서별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배튼 빼고 세일 빼고 올려놔. 그 다음에 세일 접는 것까지. 여기에 이제 이게 헐거우면 여기다가 이제 종이 테이프 싹 말아서 꽂으면 이제 빡빡해지잖아요. 빡빡하고 이제 가끔 보면 뒤집어지다 보면 이게 쑥쑥 빠지거든요. 물 묻으면.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테이핑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이거 이제 손잡이 이렇게 넣다 뺐다 할 수 있게끔 여기 이제 센터보드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꽂거든요. 근데 손으로 못 보니까 이걸로 그냥 슉 뽑으면 이거 멋있네. 이거 아까 그거에 더블 3를 한 번 더 말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이렇게 해서 범장 해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해장 범장 해장하는 그 순서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만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는 요거를 조별로 해서 직접 실습을 하시면 더 이해가 더 빨리 올 거니까 오늘 그냥 순서만 오늘 이제 책 자에 나온 거 그거 좀 순서만 익히시면 다음 주는 우리 조교 하면서 한 명씩 조교가 붙어 가지고 이제 시범을 같이 보이면서 할 거니까 다음 주는 아예 다 마스터 하는 걸로 한번 하고 가시고 지금은 이제 매듭 오전에 했던 거 여섯 가지 매듭 그거 한 번 더 해 보고 시험 한번 보시는 걸로. 자, 가시죠. 빨리. 자, 팔자 매듭 한 번씩 해 보세요. 팔자 매듭. 그 다음에 더블 오버핸드 매듭. 그 다음에 만 매듭. 그리고 고리 매듭. 고리 매듭 잘 되세요? 그 다음에 클리트. 클리트는 항상 안쪽에서 거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클로브 히치. 이게 간단한 매듭 같은데 잘 안 풀리는 매듭들이에요. 풀르기 쉽고. 그래서 요트는 이 바람에 의해서 이 시트가 팽팽하게 당겨지면 풀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요트에서 쓰는 매듭들은 잘 풀리지 않고 풀리기 쉽고
그래서 이 요트 매듭이 일반 통상적으로 쓰는 매듭에 많이 쓰이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지 하나씩 드릴게요. 아직도 헤매고 계시네. 네? 이게 제일 어렵고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어려워요. 요거 그 이름 그 매듭 이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씩 돌 이렇게 팀별로 돌 테니까 다 적으신 팀 손 들어주시면 한번 매듭하는 거 제가 볼게요. 요 1번이 무슨 매듭이죠? 만매듭. 그 다음에 2번 고리매듭.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그럼 다 쓰셨죠? 1조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만매듭, 고리매듭, 클로브 위치 각기 다 아니 한 분씩 예 만매듭, 고리매듭, 클로브 위치 하시면 돼요. 고리 매듭 하신 거예요? 네. 고리가 안 돼 있잖아요. 고리를 걸어야지. 여기다 걸어서 하시죠. 그리고 여기는 고리 매듭, 클리트, 클로브 위치. 만매드, 더블 헤드. 응? 다시. 자, 여기다 걸고 하세요, 이거.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클리트 이렇게 거셨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두 번 해도 되고 한 번만 해도 되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한 번만 해도 되고 이렇게 저게 배에서 온 줄이죠? 예, 이게 배에서 온 줄이죠. 아직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나는 배다.
배에서 던져서 줄을 이렇게 걸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자 X 반대편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오고 여기서는 또 넘어가면 또 돌려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요게 이제 밑에 줄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번 더.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감고 그렇죠. X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이렇게 걸어. 오케이. 이제 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아까 다 하셨어요? 뭐 클러브 위치 안 되나요? 클러브 위치. 그럼 잠깐만요. 이거 클러브 위치가 안 되시면 이렇게 잡고 하시면 이 줄이 긴 줄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어느 쪽으로든 오잖아요. 1, 2호든 1, 2호든 오죠. 그럼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반대편 크로스에서 넘어가요. 여기를 잡고 예 클럽 위치. 그러니까 반대로 넘어 X자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잡고 넘어간 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반대로 그렇지 이렇게 넘어와서 잡고 요 안으로 예, 밑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1, 2 왔으니까 아까는 이쪽으로 왔지. 그럼 이 반대로 넘어가야죠. 예, 넘어가서 여기 꽂아.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고리 매듭, 클럽 위치, 팔 더블 헤더, 그다음에 클리트. 네, 잘하시네. 이게 이렇게 꽉 조이는 게 아니고요. 고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고리는 하나 나왔잖아요. 이렇게 고리를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고리에다 고리를 만들어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꽂아요. 이거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죠? 한번 해보세요. 다 클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쵸. 예, 고리 넣고, 그걸 꽂아서, 이거 잡고, 요거 잡고, 예, 요거 요렇게. 땡기시면. 했어요? 네, 잘하셨네. 한 번 더 하세요. 이제 숙달되게. 요걸 잡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걸 두 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게 이거는 항상 이쪽 줄하고 같이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네. 그 다음에 고리 매듭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리트 그 다음에 클럽 위치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 이 클럽 위치가 부두에 큰 배들이 묶일 때 왜 밧줄이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거는 이렇게 고리 매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걸어야 되는데 그 클럽 위치가 이거예요. 이 줄을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딱 던져주면 이 밑에 이 줄이 밑으로 내려가, 이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간 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걸치면 됐죠. 이걸 또 다시 또 한 바퀴 돌려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부두에서 큰 줄을 오면 줄로 이렇게 던지면서 그냥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던져 갖고 놓고 또 이렇게 해서 던져요. 이렇게 또 오면 금방 묶여요. 이게 안 풀리거든요. 큰 배들이 정박할 때 바로바로 이제 클리트 하는 그런 매듭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혹시 질문 있는 거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조별로 네 분씩 나눠서 이제 각자 계속 실습을 할 거니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 매듭법은 항상 익힐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다음 주까지 연습을 해 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